왜 멈췄지? 엄마 이거 왜 이래? 괜찮아. 괜찮아. 아무 일 없을 거야. 엄마야! 이봐요.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이 사람이 지... 아니 제가 아니라 이분이...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? 당연하지. MC그룹 마케팅 본부 박형석. 나이는 32살이고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했단다. 스펙도 꽤 괜찮네. 마스크도 딱 내 스타일이던데. 아 좋다. 하루 종일 힘들었지?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진짜 몰랐어. 걱정 마. 앞으로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정말 몰랐어. 하는 말이 나오게 해줄 테니까. 피곤하지? 나 먼저 씻을게. 엄마 어떡해. 오빠 씻으러 갔어. 나 완전 겁나 죽겠단 말이야. 겁날 것도 많다. 넌 그냥 가만히만 있어. 박서방이 알아서 할 거야.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. 요즘 세상에 첫날밤에 남자랑 처음 자보는 애가 어딨어.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아 참, 내가 사준 잠옷 잘 챙겨갔지? 잠옷 스타일이 왜 그래? 이상해? 엄마가 첫날밤엔 이런 거 입는 거라 그랬는데. 괜찮아. 자긴 뭘 입어도 다 이뻐. 자, 이리 와봐. 잠깐만, 저기 불 좀. 엄마가 첫날밤에 꼭 불을 끄라고 하셔서. 말끝마다 엄마 엄마. 이래서 어디 와이프 노릇 잘 하겠어? 이 시간에 누구야? 엄마. 밤늦게 무슨 일이야? 저 갑자기 네가 걱정이 돼서. 엄마 혹시 또 악몽 꾼 거야? 걱정 마. 나 안 죽어.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 말고 얼른 주무세요. 왜 전화하셨대? 엄마 또 나쁜 꿈 꾸셨나 봐. 머리 쪽에 급성 폐렴으로 죽을 뻔했었거든. 엄만 그때 장사하느라고 내가 그 지경이 되는 것도 모르셨고. 아마 그때 이후였던 것 같아. 엄마가 그렇게도 나한테 끔찍하게 잘해주시기 시작한 게. 우와, 맛있겠다. 아니, 이거 다 당신이 차린 거야? 잘 잤나, 박서방? 예? 찌개 하나 끓이는 게 힘들다고 아침부터 장모님이 불러? 부르긴 누가 불러. 난 그냥 물어보려고만 한 건데 엄마가 달려온 거야. 자기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? 응. 그래, 뭐 요리고 살림이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. 하면서 느는 거니까 앞으로 괜한 일에 장모님 부르지 마. 결혼하면 여자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? 빨래, 청소에 요리까지. 걱정 마. 그깟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면 되지. 정말? 아, 좋다. 어디? 아, 이거 제시 음식 솜씨가 이거 장난 아닌데요? 에? 아, 이런 미인이 요리까지 잘하시니 금상첨화 아니야? 집들이의 백미. 이 집들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새 신부의 노래죠. 에? 혹시 노래까지 잘하시는 거 아닌가? 노래, 노래, 노래. 저 노래 진짜 못해요. 노래. 아유, 뭐 싫다는데 왜 자꾸들 그래요? 우리 애 난처하게. 정이 노래가 듣고 싶으면은 내가 대신할게요.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.
김장은 죽어라 부하직원 마누라들 시켜놓고서는 자기는 이렇게 팔짝편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서는 마사지나 받고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? 누구야? 정의의 사도지? 너 두 번 다시 이렇게 부하직원 마누라들 갖다가 부려먹고 그러면은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? 알았어? 다녀왔습니다. 왔나? 자기 나랑 얘기 좀 해. 장모님 정말 왜 그러셔? 엄마가 뭘? 좀 전에 팀장님한테 전화 왔었어. 사모님 피부관리 받는 데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치셨다며. 그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야? 엄마가 누군지 전혀 모르게 했다고 그랬는데. 어쩜 그렇게들 생각이 없어.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. 미안해. 됐어. 자기도 장모님도 둘 다 똑같아. 오빠. 엄마 때문에 오빠한테 또 혼났잖아. 가뜩이나 요즘 저기압이구만. 왜? 회사에 무슨 일이 있대니? 너네 그 일로 팀장이 쪼는 건지 뻑하면 야근이야. 혹시 일부러 박서방 구박하는 거 아니냐? 그럴지도 모르지 뭐. 아 몰라.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. 팀장님이 우리 박서방 자꾸만 야근시키신다며요. 그 덕분에 우리 금쪽 같은 딸내미 헛날 독수공방이잖아요. 아,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. 요즘 우리 팀이 워낙 일이 많아서.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왜 하세요? 부창부수라고 사모님도 뻔뻔하더니 팀장님도 똑같으시네요. 말씀 좀 조심하시죠. 내가 지금 말씀 조심하게 생겼어? 아, 장모님 왜 이러세요? 아니 이거 나 생긴 건 꼭 소도둑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. 뭐요? 소도둑?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장모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? 어디 사위 회사에 와서 그런 짓을 하셔? 그게 무슨 소리야. 엄마가 뭘 어쨌는데. 팀장님한테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 부서로 옮겨달라고 그러셨어. 뭐? 엄마가?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? 바로 장모님이야. 아, 미안하다니까 자꾸 왜 그래.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. 나도 더 이상 못 참아. 그래. 더 이상 못 참으면 뭘 어쩔 건데? 장모님도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.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키웠으니까 집사람도 저 모양이잖아요. 우리 미나가 뭐가 어때서?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게 장모님 잘못이에요. 저 사람도 피해자라고요. 엄마 잘못 만난 피해자예요. 미나 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긴 알아? 자기 자식 암기한 사람이 어딨어요. 근데 장모님 너무 심하다고요. 정상이 아니라고요. 제발 그만해. 장모님께는 잘 말씀드렸어? 나도 이제부터는 자꾸 엄마 찾는 일 없게 할게.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. 대신 당분간 내가 많이 서툴러도 이해해주기야? 그래, 걱정 마. 늦어. 미안해. 일이 많았어. 새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. 근데 이게 다 뭐야? 오늘 무슨 날이야? 뭐야? 자기 임신한 거야? 응.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. 어머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. 근데 박서방은 아직 안 들어왔어? 요즘도 계속 바쁜가 봐. 옛날보다 더해. 이젠 야근이 아니라 아예 외박까지 한다니까? 혹시 박서방이 일 말고 딴 데 하는 바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원래 남자들은 마누라 임신했을 때 딴짓하는 법이야. 엄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. 뭐든지 확실히 해서 손해날 거 없어. 나중에라도 오빠가 알아봐.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. 잡는 거야? 아니야, 아닐 거야. 아니고 바뀌고 오늘 어디 한번 확실하게 쫓아보자.
그런 나쁜 놈. 현장을 잡아야 돼. 장모님. 박서방, 자네 지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건가? 누구세요? 그러는 넌 누구냐냐라. 아! 장모님 왜 이러세요?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? 아, 민아야, 민아야 괜찮아? 아니 무슨 일이야? 죄송합니다 팀장님. 민아야 정신이 들어? 엄마 알아보겠어? 괜찮아? 미안해. 그러게 왜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? 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게. 다 내가 가자 그런 거니까. 장모님도 참. 내가 오해해서 그런 거니까 뱃속에 애를 봐서라도 마음 풀어. 응? 유산이래. 뭐라고? 내가 뭐랬어?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? 난 그냥 엄마가. 그래 이게 다 자기 엄마 때문이야. 보세요 장모님 때문에 우리 애까지 잃어버렸다고요. 일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나. 난 그냥 우리 미나를 위해서. 아니요 장모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요.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. 왜 이러나 박서방. 제발 이러지 마. 죄송합니다 박서방. 오빠. 아유 내가 잘못했어 박서방. 어머니의 병적 집착과 컨트롤은 딸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아내의 병적 의존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갖게 될 때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?